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오늘은 쉘 스티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뜨개 방법 자체가 굉장히 로맨틱한 느낌을 풍겨주는데요. 언뜻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중간에 제가 도안 설명도 같이 해드리면서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코튼 퀸이라는 면사를 사용을 했고요. 코바늘은 6호, 그리고 마커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매직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시작을 해줄 거고요. 자, 매직링을 먼저 만들어 주신 뒤에 기둥코를 3개를 올려주세요. 둘, 셋. 자, 3개를 올리셨으면, 자, 사슬을 하나 떠줍니다. 그럼 결국 사슬을 지금 4개 뜬게된 거죠. 그리고 이 매직링 안으로 한길 긴뜨기를 넣어서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요거를 한 세트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총 7세트가 돼야 돼요. 자, 기둥코를 포함해서 이 한길 긴뜨기가 총 8개가 나와야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한번더 해줘야겠네요.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한 번. 자, 매직링의 끝에실을 잡아당겨서 코를 줄여주시고요. 자, 마지막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올렸던 기둥코. 보시면 하나, 둘, 셋. 얘가 기둥코의 머리가 되고, 얘는 추가로 떴던 중간에 사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되는 이 사슬코 머리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되셨죠? 자, 2단을 보여드릴게요. 자, 도안을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정색으로 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떠놓은 1단이에요. 중간에 매직링 하셨고, 기둥코 올리고,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요게 한 세트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사슬 뜨고 빼뜨기까지 하신 상태입니다. 2단은 초록색으로 제가 그려놨는데요. 여기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요. 우리가 사슬, 한길 긴뜨기 중간중간에 우리가 사슬 하나씩을 떠줬잖아요. 자, 2단에서는 이 사슬을 떠주었던 이 곳에 뜨개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사슬에서는 짧은 뜨기, 두 번째 사슬에서는 한길 긴뜨기를 총 7개를 이 줄에 걸어서 떠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짧은 뜨기. 요거를 반복을 해서 꽃잎을 4개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단입니다.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아까 여기 짧은, 한길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사이에 있는 이 사슬, 요 줄에다가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금방 짧은 뜨기 한 코에 마커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도안에서 그 다음 요 공간이죠. 이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총 7번을 해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감아서. 자, 보세요. 이 코에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줄. 여기 요 공간에다 넣는 겁니다. 한길 긴뜨기 7번 진행해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7번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짧은뜨기죠. 짧은뜨기는 바로 옆에 여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이 여기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다음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7번이죠. 자, 요거를 반복해서 꽃잎 4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꽃잎이 4장이 떠지셨죠? 그러면 아까 우리 마커로 표시해놨던 곳에 넣어서 빼뜨기해서 2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약간 네이크로바 같은 느낌도 나죠? 자, 이제 3단이 들어갈 차례인데요. 도안 잠깐 보고 올게요. 자, 3단은 제가 핑크색으로 그려놓은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꽃잎 4장을 만들어서 여기 점 빼뜨기 한 거죠.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3단은 자, 그림을 보시니까 우리가 여기 아까 그 한길긴뜨기 7개씩 떴던 부분에서는 그냥 사슬뜨기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뜨개질이 되는 부분은 아까 짧은뜨기를 했던 그 곳에 이렇게 무늬뜨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둥코 올리고 사슬 한길긴뜨기 하고 중간에 사슬 3개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그리고 여기 모아뜨기 되어 있던 곳에서는 사슬 5개씩 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3단에서는 보면 빼뜨기가 없고 마지막에 여기 사슬 5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슬 2개만 뜨고요. 한길긴뜨기로 3단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도안을 보고 어느 곳에 떠야 하는지를 인지를 하시고요. 뜨는 방법은 제가 차근차근 뜨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단 시작하겠습니다. 기둥고를 먼저 3개 올려주세요. 셋. 자, 올리시고 사슬 1개 떠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금방 우리가 했던 곳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3개. 하나, 둘, 셋. 역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1개. 다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꽃잎 있는 부분은 그냥 사슬뜨기로 지나간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사슬 5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까 짧은뜨기 되어 있는 곳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짧은뜨기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역시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한길긴뜨기를 짧은뜨기 있는 코에 넣어서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다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3개, 하나, 둘, 셋. 다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1번.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같은 곳에 한 번. 이렇게 해줍니다. 자, 다시 꽃잎이 나왔네요. 사슬 5개로 이동.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모서리, 이 짧은뜨기 있는 부분이 하나, 2개 남아있네요. 자, 여기 두 곳도 마찬가지로 떠주고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 단계인데요. 아까 도안에서 보신 것처럼 얘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한길긴뜨기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사슬로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슬을 2개만 떠주시고요. 자, 한길긴뜨기를 어디에 넣어서 하느냐면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기둥코. 마커를 깜빡했네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여기 기둥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로 말하자면 사슬 3개를 대체를 해주는 거죠, 얘로.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실 거예요. 자, 이제 바로 4단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단은 이 자리에서 기둥고 하나 뜨시고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아까 한길긴뜨기 아래 7개 해놨었잖아요.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네 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떴던 이 줄과 아랫단이 이렇게 묶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 모서리 부분 떠줬던 여기 한길긴뜨기 사이. 여기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를 7번을 넣어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7코를 뜨신 후에 아까 한길긴뜨기 사이에 그 사슬 3개 넣었던 공간 있죠? 여기에는 짧은뜨기를 하나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옆에 우리 한길긴뜨기에 그 사이에 사슬 하나 넣었던 이 공간에 넣어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7코를 넣어줍니다. 여섯, 일곱. 자, 7코를 해주시고, 7코를 해서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꽃잎을 2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 부분이 나왔어요. 반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아래 꽃잎 부분에서 가장 탑이 되는 높은 부분, 네 번째 코죠?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이 줄과 함께 같이 묶어주듯이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에다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도안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사슬로 넘어갔던 이곳과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되는 이 부분, 여기에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되는 부분에서 여기 사슬 중간에 하나 있는 곳, 여기에는 우리가 한길긴뜨기를 7개를 이곳에 이 공간에 넣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짧은뜨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이쪽에 7코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되는 코에 같이 짧은뜨기 묶듯이 해줍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 바퀴를 돌려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지금 하시는 게 4단이죠? 예, 4단을 떠서 보여드릴게요. 자, 4단 떠준 모양이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곳 있죠? 여기에다가 넣어서 빼뜨기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조금 초보자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천천히 영상 돌려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단입니다. 5단 기둥코 하나, 둘, 셋 올려주시고 사슬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금방 했던 곳에 해줍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다시 이꽃 부분을 사슬 5개로 넘어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3단에서 했던 그 부분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다시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먼저 할게요.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한번, 다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3코,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같은 곳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한 번.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꽃잎이 나오면 사슬 5개로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짧은뜨기가 나왔으니까 이 모양을 다시 뜰까요?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는 모서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이 되는 부분이에요. 중간이 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이쪽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한길긴뜨기 한번 짧은뜨기 있는 코에 넣어서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요것만 해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모서리 있는 부분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시 꽃잎이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쪽에서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세 코.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요렇게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다섯 코, 여기에는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주고, 다시 이 부분은 모서리.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한 바퀴 떠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떠주셨다면, 아까 우리 그 3단에서 이어졌을 때랑 같아요. 여기에서 사슬 5개 뜨지 않고, 사슬 2개만 뜨고요. 하나, 둘, 그리고 이쪽에 우리 처음에 올렸던 여기 삼각형 모양 만들었던 기둥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 한길긴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3단 모서리 만들고 나서 4단을 할때이 줄과 볼록 튀어나온 꽃잎의 가장 탑이 되는 부분을 같이 짧은뜨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공간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한길긴뜨기를 7개씩 넣어서 꽃잎 모양을 만들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 기둥코를 하나 올리고요. 자, 여기 아랫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탑이 되는 부분과 함께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아까 삼각형 모양 만들었던 공간 있죠?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7코를 넣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7코를 뜨셨으면 또 이렇게 나오죠. 이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묶어주듯이 짧은뜨기. 그죠? 자, 모서리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3단에서도 진행을 했던 모양이랑 같은데요.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한길긴뜨기 7개, 여기에서는 짧은뜨기, 여기에서는 한길긴뜨기 7코, 그리고 여기에서는 묶어서 짧은뜨기. 이해하셨나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쉘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뜨시는 그레니 스퀘어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점점점 정사각형 형태로 커지는 그 어떤 모티브 형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3단, 4단까지만 모양을 잘 보시면서 집중해서 뜨시고, 그다음부터는 늘 같은 형식으로 이 형태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랭킷이나 아니면 뭐 쿠션 커버 좀 작게 만드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요번에 집에 쿠션 커버를 새로 만드느냐고 지금 요거를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배색을 바꿔서 넣으셔도 예쁘고요. 자, 오늘은 초보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조금 더 쉬운 어떤 그래니스퀘어 모티브를 원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